트레이더 존스 울트라 하이드레이팅 젤 모이스처라이저. 저번에 한번 구입하고 사용을 하면서 리뷰를 올렸었는데, 제가 이 제품을 정말로 다시 구입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가격을 보니까 10불이 아니라 899였던 것 같아요. 거의 10불이죠. 맞아, 899였어. 이번에 구입할 때. 그래서 저도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거든요. 이게 발랐을 때 느낌이 어떤지 기억이 잘안 나서 저도 한번 다시 발라보려고요. 영상에서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발라보려고. 이렇게 생겼어요. 용량이 75ml, 2.5온스. 아까우니까 이 뚜껑에 있는 걸로 바를게요. 저번에는 손에 발랐는데 오늘은 얼굴에 발라볼게요. 이게 느낌이, 제가 전에 클리니크에서 핑크색 수분크림을 계속 구입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격이 한 30불 넘어요. 3만 원이 넘는데, 그걸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계속 썼어요. 근데 너무 그 물밖에 안 들어있는데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요즘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그냥 뭐 다른 영양크림, 로션, 그리고 오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너무 건조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너무 건조해서 한국의 겨울도 엄청 건조하고요. 피부가 엄청 건성이어서 이게 딱그 크리니크랑 정말 비슷해요. 느낌이 정말 수분이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뭐뭐 들어있냐면 알로에랑 녹차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소량을 넣고 넣었다고 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기대는 안 하고요. 무리만 글리세린이랑 그런 게 들어있네요. 이게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성분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성분이 좋지 않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쓰는 거죠. 해바라기 씨 오일도 들어있네요. 조금 들어있겠죠. 코코넛 과일 추출물 이렇게 써있긴 한데 별로 많이 들어있을 리는 없고, 눈에는 들어가지 않게 하래요. 이번에 두 번째 샀고 지금 써보니까 앞으로 계속 쓸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트레이더 조에 2년 만에 가서 뭘 사왔냐면요, 짜잔, 마스크팩을 사왔어요. 마스크팩을 팔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가격을 못 보고 샀는데, 계산할 때 보니까 별로 아주 비싼 것 같진 않았거든요. 제가 이거 마스크팩 써보고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냄새가 좋아요. 아주 합성 냄새. 냄새를 가짜로 만든 냄새긴 한데, 그냥 화장품 냄새. 근데 좋아요. 괜찮아요. 제가 이거를 써보고 한 20분 붙여보고 떼고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트레이더조 마스크팩은 화학약품 냄새가 너무 심해서 다시 쓰지 못할 것 같고, 화학약품 냄새 때문에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약간 구토할 것 같기까지 해요. 그래서 다시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